예, 저는 이제 커넥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송원춘이라고 하고요. 하고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은 디자인 외주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이디어 상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두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디자인 샵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 이런 마치 다이어리한 수첩이에요. 이 수첩 같은 경우는 이게 시계가 들어 있어갖고 지금 현재 2시 10분이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할 일들을 이렇게 적고 나면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 지금 할 일인 거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할 일들을 쉽게 바로바로 체크하고 이렇게 계획을 짤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왜 엄청난 게 많은데 이거 제가 쓰던 거 갖고 가서 네, 이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마치 다이어리인데요. 일단 제가 굉장히 악필이어가지고 이걸 좀 보기 보여드리기 굉장히 민망한데 근데 이거 촬영할 때는 글씨 잘 쓰시는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써달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할일뭐 2시부터 뭐 해야겠다, 3시부터 4시, 5시까지 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나면은 지금 이제는 시계가 이 직접 진짜 시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시침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시침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끝내면 이제 다음 날을 넘어가서 다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버전이 현재는 단품으로 나와 있는데 요걸 계속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버전으로 요런 버전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이제 리필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수첩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7월 초에 일본에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 갖고 시작이 이제 처음으로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의 케이프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판촉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많이 팔렸죠. 한 번에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작을 그거 같은 경우는 판촉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회사 이제는 광고가 실리고요. 앞뒷면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나가는 제품이 있었고 그리고 요 제품은 이제 현재는 상상마당이랑 디자인 탭이랑 두 군데서밖에 안 팔고 있어요. 이 때문에 판매량을 얘기하면 좀 부끄러우고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후 거기서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목표는 어디죠? 교보라든지 뭐 드림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좀더 다가가기 쉽게 많은 버전과 가격도 좀더 다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는 멀티라인 작품인데 아마 그 웹사이트에 많이 돌아다녀 갖고 이제 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양산품으로 제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이제 일본을 경향으로 해갖고 일본에 맞게끔 이제 제조가 될 거예요. 요거는 올해 겨울부터 일본에서 이제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안전 심사 중이어갖고 그걸 이제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게 된건 이제 200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디자인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뭐랄까 여러 군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케이스인데요. 학교 졸업은 2009년도 했습니다. 굉장히 학교를 오래 다녔죠. 근데 그 기간 동안 휴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턴 생활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졸업도 늦어졌는데, 제가 인턴 생활 하게 된 거는 우선 그 멤버십을 먼저 했었는데, 그게 삼성 주민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그걸 했었고요. 스카이 디자이너스 커뮤니티를 했었고요. 그러고 그거를 끝낸 후에 사디에서 공부를 좀더 했었어요. 그러고 그리고 어학연수에 가서 있다가 그 디자인 컨티뉴엄 그 밀라노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죠. 아, 그 전에 LG에서 또 인턴을 잠깐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단국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한 후에는 싱가포르의 이제 디자인웍스 US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로는 우선 그 서울 디자인재단에서부터 그 우수 디자인 제품 하나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제품 지원을 받고 차세대 디자인 리더에서 좀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양산화 될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